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형태의 운동 한다. 두 번째 형태의 운동, 국권의 복 운동, 애국 계몽 운동. 거기 음이 나왔잖아. 그러면서 이거 확인하란 말이야. 항일의병 운동은 무력에 의한 국권 회복 운동임에 비해서 계몽 운동은 교육, 언론, 종교 등 문화활동가. 산업진흥은 경제계지, 경제. 경제적 산업진흥 통해서 실력 양성을 해서 국권을 회복하자. 그래서 얘네들은 당장 독립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 선, 실력, 양성, 후, 독립. 선, 실력, 양성, 후, 독립. 근데 무장투쟁 같은 경우는 즉각 독립. 그래서 이거는 국민을 계몽하고 실력 양성하는 데 주력했다. 자, 이거는 뭐 서울과 지방의 지식인 관료 및 개혁적 유학자들 중심으로 넘겨. 무엇에 영향을 받았다? 사회 진화론. 그거 알아나? 사회 진화론. 그리고 한번 읽어봐. 양가로 2번. 사회 진화론은 영국의 생물학자 다윈이 발표한 생존 경쟁. 그거 좋잖아. 생존 경쟁. 적자 생존. 그거 좋잖아. 약육강식 해도 되나? 그 되지. 자연계의 법칙이지 그게. 진화론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자연계의 법칙에 대해서 쓴 글 있잖아. 자연계는 그러한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라고. 적자, 적합한 자만이 살아남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약육, 강식.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다. 그거를 스펜서라는 사람이 사회에 응용한 이론. 그건 사회 진화론이지. 그러니까 이 사회, 근대 사회가 바로 자연계 사회와 비슷하다라는 거야. 어떠한 논리가 작용한다? 적자 생존. 생존 경쟁이 치열하고. 약육, 강식, 무시무시한. 그래서 이 이론은 사회도 마찬가지로 강한 사회가 있고 약한 사회가 있다.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사회가 있고 실력이 없는 사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걸 응용한다면. 계몽된 사회가 있고 계몽되지 못한 사회가 있다. 그건 뭘로 평가하느냐? 근대화로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먼저 근대화돼서 사고방식부터 체제가 먼저 근대화되면 실력 있는 사회. 근대화되지 못한 사회는 약한 사회. 그래서 근대사회는 강한 사회가 약한 사회를 식민지로 만들어버리는 시대. 이러한 치열한 생존 경쟁이 자리 잡고 있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도 강해져야 된다. 맞지? 그래서 강화지기 위한 운동을 지금 한다. 그게 계몽과 실력 양성이다. 그치? 대충 그런 거야. 누가 이거를 처음 보게 했대? 6일준. 6일준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됐대잖아. 6일준. 자, 그래서 아까 다시 원료로 들어가면, 그래서 교육, 뭐 언론, 종교 등 사회문화운동과 그 다음에 산업진흥, 경제적 실력 양성을 통해서 독립하자. 그러니까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는 애들은 당연히 그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자, 이 운동은 어느 때 본격화된다? 을사조약을 계기로 본격화된다. 근데 선고자적인 단체가 있다. 그 전에 독립협회. 그래서 독립협회가 아까 계몽 얘기 나왔잖아. 계몽. 그래서 계몽과 실력 양성 운동을 목적으로 처음 최초로 설립된 단체가 뭐라고 할 수 있다? 독립협회. 근데 그건 계속 가지 못하잖아. 해체되잖아. 해체되고 이제 1900년대 1900년대 특히 을사조약 체결 이후에 이런 운동이 더욱더 본격화된다. 그래서 대충 그렇게 이해하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거야. 애국 계몽 운동 단체 줄. 애국 계몽 운동 단체 줄. 그래서 단체 정리하는 거야. 이게 제일 잘 나와. 별표 쳐놔. 애국 계몽 운동 단체.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단체는 계몽과 실력 양성 운동을 통한 국권 회복을 주로 하는 단체.
시기는 다 지금 하는 단체는 옆에다 써놔. 1900년대 단체야. 1900년대 스타트. 보안의 줄. 맞지? 보안의 줄. 보안의 줄. 보안의 줄. 넘겨. 다음 페이지에. 헌정 연구의 줄. 헌정 연구의 줄. 헌정 연구의 줄. 다음. 대한 자강의 줄. 대한 자강의 줄. 대한 자강의 줄. 그 다음에 뭐. 대한협회 줄. 대한협회. 그 다음에 신민의 줄 별표. 근데 순서로 보면 신민회가 먼저 갔다. 신민회. 그 다음에 대한협회까지. 그래서 단체를 먼저 기억해놔. 자, 그래서 순서대로 읽으면 되잖아.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신민회, 대한협회. 자, 이 단체 공통적인 특징. 그래, 애국 계몽. 계몽과 실력 양성 운동을 주로 했다. 무장 X. 시기? 1900년대. 1900년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정리하는 거야. 자, 보안회로 간다. 자, 보안회는 그거 하나면 무조건 외우면 돼. 황무지 개강권 요구 반대 운동. 그래서 아까 했잖아. 다시 복습한다. 한일 의정서 맞지? 한일 의정서 체결 이후, 일본이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하였으나 보안회 등의 반대 운동으로 철회시켰다. 그래서 아까 보안회 동그라미 쳐놓은 거 아니야. 미리 예습한다고.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안회는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 반대 운동 전개에서 철회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계속 외워라. 황무지 개항권 요구 반대 운동.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구체, 좀 뭐, 조금 출처나. 이후, 동그라미 2번. 뭐로 발전하게 됐다? 협동해 줄. 그러나, 탄압 해산. 탄압 해산. 끝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체로 간다. 헌정, 연구회, 사람. 이준, 양한묵, 윤효정. 이준하고 양한묵에다 동그라미 쳐놔. 자, 국민의 정치의식 고취와 독립정신 고취로 목적으로 시작 조직되었다. 활동 내용 강령에서 그것도 한번 읽어봐. 왕실이나 정부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되는 걸 뭐라고 그런다? 입헌이라고 하지? 입헌 정치체제 연관 단체겠지? 헌정? 입헌 정치 헌정 맞지? 입헌 정치 헌정 그렇게 감을 잡으라는 거지 자꾸 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된다 그거에서 통치하는 걸 입헌 정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입헌 정치 체제 요구 연구 헌정 입헌 헌 정치 정 헌 정 맞지? 감을 잡으라는 거지 외우라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된다 아 이거 헌정 연구회구나 헌정 연구에 그렇게 알아두고 그 다음에 2번 줄 쳐놓은 걸 반드시 별표 쳐놓고 외워 그래서 다른 활동도 했지만 이 단체는 그것만 일단 우선 외운다 뭐 반대 운동했다? 을사조약 체결 반대 을사조약 체결 반대 운동을 전개한 단체 헌정연구회 헌정연구회 그리고 이때 을사조약을 찬성했던 친일단체가 있거든 그게 일진회란 단체야 일진회를 비판 했다 이렇게 근데 일진의 비판을 외우지 말고 을사조약 체결 반대를 외워 확실하게 을사조약 반대 거기까지 그래서 얘네들도 탄압 해체야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탄압 해체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계승한 단체가 뭐다 대한 자강회 자강 자강에다 동그라미 쳐놔 자강 그래 스스로 강해지자 그럼 실력 양성 아니야 자강운동이 바로 실력양성운동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이건 당연히 활동 내용이 실력양성운동이지. 윤효정 장지연 동그라미 쳐놔. 아까 헌정연구에서 윤효정은 공통으로 들어갔지? 그러니까 윤효정을 외우지 말고 아까 이준하고 양한몽을 동그라미 쳐놔 그랬지? 그 여기는 장지연이 들어간다. 어?
그러면 대한자강회 일기자료 무릇 우리나라의 독립은 오직 자강의 여해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만 읽어. 자강 대한자강회 응, 넘겨. 응. 그 다음에 목차 위주로 줄쳐놔. 이 단체는 뭘 했다? 교육과 산업진흥을 통한 국권회복운동 줄 당연한 거 아니야? 응. 그 다음에 3번 특징 지회 월보 강연회 이거는 그 전날 단체하고 좀 다른 거지. 그런 것들 목차 위주로 줄쳐놔. 그 다음에 4번은 줄쳐놓고 별표 쳐놔. 뭘 했다? 고종 강제퇴위 반대운동. 거기 옆에다 하나 더 써놔. 고종 강제퇴위가 1907년이지 거기에 그러면 조약도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정미 7조약 그거 합쳐서 그래서 고종 강제퇴위와 정미 7조약 반대운동 이렇게 외워. 왜 그걸 외우냐면 요거랑 바꿔낸다고. 헌정연구회와 어? 그 전에 있던 거랑 대한 자기 그걸 바꿔내. 을사조약 체결 반대운동을 얘한테 묶는다고. 어? 그리고 고종 강제퇴위하고 정미 7조약을 얘한테 묶는다고. 그러면 틀린 거라고. 그래서 그걸 특별하게 외우라고. 특별하게. 그래서 을사조약이 먼저지? 그 다음에 정미조약이 나중이고 있잖아. 그래서 먼저 헌데 그런데 헌데 헌데 이렇게 외워. 헌데 누가 막 설명해. 그런데 헌데 헌데 그래서 헌이 먼저고 헌정연구회가 먼저고 대한자강회가 헌데 이렇게 을사조약이 먼저지? 그러니까 을사조약 반대 헌 그치? 고종 강제퇴위하고 정미칠조약이 그 다음이지. 대. 대. 맞지? 그렇게 외우라고. 그러면 헷갈리지 않겠지. 자, 그래서 그렇게. 근데 한계를 갖고 있다. 누구를 고문으로 두고 활동하기도 했다? 일본인. 오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인을 고문으로. 근데 이때는 뭐 어쩔 수 없어. 왜 그러냐면 이때는 이제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본인을 뭐야? 상징적으로 얼굴마담으로 내세우는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대한협회로 간다. 대한협회는 그냥 그 양가로 2번만 줄쳐놔. 실력, 양성운동, 양가로 3번 줄쳐놔. 지회, 회복. 동그라미 2번. 대한협회, 회복, 그 다음에 대한, 민보. 대한협회 회복은 외우지 않아도 되겠지. 대한협회라는 단체를 말해주고 있잖아. 그럼 대한협회 기간지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뭘 더 신경 써? 대한민보. 대한협회 기간지로 대한민보. 자, 이 단체도 뭘 갖고 있다? 한계. 일본인 고문 줄. 친일단체인 일진회와 제휴 줄. 일본이 맹주가 되는 동양평화론의 동조 줄. 그러니까 아까 동양평화론을 안중근도 주장했다 그랬지? 근데 일본 애들이 주장하는 동양평화론하고 다른 내용이야.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주장하는 동양평화론은 일단 삼국이 동맹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일단 삼국이 동맹인데 삼국이 누구냐면? 누굴까? 미국. 야, 미국은 아니지. 러시아. 동양이야. 동양사회가 단결해야 돼. 일본, 중국. 일본, 중국, 청. 아, 일본, 중국, 청이 아니라 일본, 청, 한국. 동양 맞지? 그러니까 삼국, 그러니까 동양 평화를 위해서는 삼국, 동양 삼국이 동맹을 맺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서양에 대항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전제가 있어. 그래, 일본이 주도하는, 일본이 맹주가 되는 삼국 동맹론이야. 그건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냐면, 중국과 한국을 식민지화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동조하는. 근데 이제 그래서 감옥에서 안중근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니네들처럼 하는 동맹은 절대로 뭐야 평화가 올 수 없다. 삼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 대등해야 된다. 대등하게 뭉쳐야지만 동양평화가 오는 거지 일본이 맹주가 되는 동양평화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한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동양평화도 안중근 나와도 된다. 근데 어쨌든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기도 했다는 것은 이 운동의 한계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야. 계몽과 실력, 양성운동의 한계는
일본과 타협하는 모습, 뭐 그 정도. 신민에는 출처나 별표. 그리고 한자를 읽어봐. 신민이 무슨 뜻일까? 새로운 백성이란 뜻이지. 그래서 새로운 백성이 되자 새로운 사상, 새로운 뭐, 새로운 뭐 사료 지문이 만약에 나오잖아. 그러면 그러한 얘기가 나올 수 있어. 신사상이 좋고 신 뭐가 필요하고 신 뭐가 필요하고 신 뭐가 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 뭐 새로운 뭐 신 뭐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새로운 뭐 신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거 신민해구나 이거. 신 민해로 알아듣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출처나 양가로 1번 비밀결사. 비밀결사 그럼 뭐라고 하면 안 되겠어? 허가. 허가가 X야. 비밀결사. 자 그 다음에 2번 타협적 모습을 끝까지 반대. 그러니까 결국은 비타협이지. 비타협.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일본의 탄압이 강화된단 말이야. 점차 신문지법 거기 내용도 나오잖아. 신문지법 보안법 만들어서 결국은 이러한 운동 탄압하기 한 거야. 의병운동 탄압하기 한 건 남한 대토벌이라고 하는 거고 신문지법 보안법과 사립학교령 이런 것들은 애국개몽운동 탄압하기 위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1907년에 신문지법과 보안법을 만들어서 이런 단체들 막 탄압이 강화되니까 일제와 타협하는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끝까지 어떻게 일제와 비타협한다. 대충 그거야. 그 다음에 당연하지만 실력 양성. 자 동그라미 3번 사람. 다 동그라미 쳐놔. 안창호, 양기탁, 이동희, 이승훈 다 동그라미 쳐놔. 네 사람 다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일단 읽어. 평안도 함경도라고 했지만 어디다 특히 더 줄 쳐놨어? 평안도. 평안도에다 동그라미 쳐놔. 평안도에다 써. 거기다가 홍경래난 관련이 있어 없어? 홍경래난이 발생한 지역과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있잖아. 홍경래난이 평안도에서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평안도 지방 사람들 중에 신민의 회원이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평안도를 좀 더 알아놔. 평안도.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실업인, 기업가, 지식인, 종교인 이렇게 있겠지. 자, 종교인에다가 줄쳐놔. 거기다 기독교라고 써놔. 기독교는 개신교 말하는 거야? 천주교로 나오면 안 돼. 이제 좀 이따 알겠지만 기독교는 주로 평안도 지방을 중심으로 포교가 이루어진 종교야. 자, 그래서 평안도 지방 기독교. 그것도 알아놔. 평안도 지방 기독교 하면은 어떤 단체와 관련이 있다? 신민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신채호만 동그라미 쳐놔. 제일 유명한 사람이지. 신채호. 자, 그래서 다섯 사람 정도는 계속 읽어. 안창호, 양기탁, 이동희, 이승훈, 신채호.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 말, 이것도 엄청나게 많겠지, 물론. 근데 이 다섯 사람은 최소한.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부터, 여기서부터가 이제 별표야, 별표. 자, 일단, 민족의식 고치, 민족의식과 독립상 고치, 일단 줄.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교육과 문화사업, 대성학교, 오산학교, 태극서관. 그거 줄. 양가로 4번. 상공업체 운영을 통한 국민의 부력 증진. 줄. 양가로 5번. 공화정체의 군대, 군민국가 건설. 그거 줄. 그리고 2번부터 5번까지 묶어. 2번부터 5번까지 묶어. 이렇게 연필로 살짝. 자 지금 이 다 무슨 운동을 나열한 거야? 계몽과 실력 양성 운동을 나열한 거야. 구체적으로 맞지? 응. 자 그래서 이 단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뭘 주로 하는 단체다? 계몽과 실력 양성 운동. 그래서 애국계몽 운동 단체 중에 하나잖아. 응. 좀 더 들어간다 이제. 응. 민족의식 고치와 독립상 고치 그건 당연한 거고 신문이 제일 좋지? 외워. 대한매일신보. 양기탁도 줄쳐놔. 겸사겸사 양기탁이 운영한 대한매일신보를 기간지로 두었다. 이거 한번 만세보로 바꿔 나온 적 있어? 기간지는 만세보가 아니라? 대한매일신보라고요. 신민의 기관지는 대한매일신보라고요. 그래서 뭐 난세번 나중에 할 거니까 어쨌든 대한매일신보를 외우면 되지. 대한매일신보가 기관지야. 그래서 민족의식과 독립사상 고치는 건 당연한 거야. 그건 외우는 게 아니라
구별하기 위해서는 신문이 제일 좋잖아. 네. 그래서 신문을 외우는 거야. 대한 매일신보 확실하게 외워.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교육과 문화사업도 이해하는 거야. 외우지 말고 학교를 외워. 대성학교, 오산학교, 그 다음에 학교는 아닌데 태극서가. 자, 줄 쳐놔. 자, 평양의 안창호가 대성학교. 줄. 정주의 이승훈이 오산학교. 줄. 그래서 사랑까지. 읽어버릇해. 이거 둘 다 평안도에 있는 거야. 자, 그래서 평안도에 안창호 대성학교, 그다음 이승훈 오산학교, 이런 식으로 계속 읽어. 그래서 신민회는, 신민회 회원 중에는 학교를 설립해서 교육운동에 전념하는 애들도 있다. 맞아요. 맞다.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만 대봐. 안창호 대성, 이승훈 오산학교. 자, 그 다음에 태극성화는 뭐냐. 서적의 출판 보급줄. 평양과 대구의 태극 서관. 그렇게 태극서관은 그러니까 출판 겸 서점이야. 자, 그래서 결론은 목차 외우라고 써줬지. 그래서 사랑까지 붙여서 읽어. 안창호 대성학교, 이승훈 오상학교, 평양대구 등의 태극서관. 그래서 그 세 개 딱 외우면 신민회 바로 튀어나오게. 대한매신보 하면 신민회 튀어나오게. 대성 오산 태극서관 하면 신민회 튀어나오게. 이렇게. 그리고 내용은 이해하면 되잖아. 신문을 통해서 뭐 했겠어? 그 국민 계몽 했겠지. 민족 의식과 독립 의식 고치했겠지. 학교 세워서 뭐 했겠어? 교육했겠지. 출판사 서점 설치해서 뭐 했겠어? 책 출판하고 책 팔았겠지. 문화 운동이잖아. 그건 이해하고 이걸 외워야지 점수가 잘 나오는 거야. 대한매신보, 대성, 오산, 태극서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상공업체 운영.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경제적 실력 양성운동. 신민회 회원 중에서는 기업가도 있다? 있다. 상공업체가 바로 말하자면 기업이지, 기업. 그래서 대표적인 회사 하나 외워. 줄쳐놓은 거. 자기회사. 자기회사가 뭘까? 뭐 만드는 회사? 자기. 도자기겠지. 아, 누가, 옛날에 누가 물어보더라고. 자기 회사가 뭘 한 거냐고. 자기, 그 사랑하는 자기냐고. 도자기 만드는 회사라고. 그래서, 자, 그래서 평양에 자기 회사. 그거 하나 외워. 그 다음에 공화정체. 그거 동그라미. 말하자면 공화제 수립 운동이야. 최초야. 최초. 당연히 앞에는 전제겠어, 입헌이겠어. 전제공화제를 지향했겠어, 입헌공화제를 주겠어. 입헌은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최초로 입헌공화제 수립운동한 단체. 신민회. 자, 빈 공간에다 써. 자, 최초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입헌군주제가 먼저 나오는 거야. 입헌군주제 운동이 먼저 나와 입헌공화제 운동이 먼저 나온다. 입헌공화제가 먼저 나온다. 그리고 세 개 써. 갑신, 갑옥, 독립, 다다. 복습하는 거야. 그래서 갑신정변, 갑옥개혁, 독립협회는 다 입헌군주제를 지향했다고.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사건이 뭐야? 갑신정변이잖아. 그럼 최초의 입헌 군주제 개혁운동. 갑신정변 말하는 거지. 맞지? 저기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 대한제국은 들어가면 안 돼. 대한제국은 전제 군주제잖아. 그거 기억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나오는 게 뭐냐면 입헌 공화제라고. 입헌 공화제. 그러니까 입헌은 당연한 거고 군주제를 없애고 공화국을 만들자라는 운동을 입헌 공화제라고 한다. 최초 신민회. 그렇게 외워야 된다고. 최초 신민회. 그래서 신민회는 입헌 군주제가 아니라 최초로 입헌 공화제. 그렇게 딱 외우라고. 야, 그리고 정리해놔. 자, 이게 무슨 운동이라고 지금까지 읽은 게. 계몽과 실력 양성 운동. 당연한 거라고. 지금 애국계몽 운동 단체 하는 거니까. 근데 이 단체 특징이 뭐냐면
기존의 다른 단체들은 계속 이것만 했어. 그냥 계몽과 실력 양성 운동만 했는데 이 단체는 장기적으로는 무장 독립 전쟁을 고려해서 그래서 거기 6번 해외 기지 건설 운동을 읽는다. 장기적으로 거기서부터 이 단체는 장기적으로 무장 독립 투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준비 거기까지 줄쳐놔. 근데 그러면 결국은 전쟁 무장투쟁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럼 무장투쟁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국내에서 어떻게 하냐고 이 당시에. 국내에서 어떻게 군인 양성하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디로 나간다. 해외. 해외. 그래서 해외로 이주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기지를 만들고 단체를 만들고 군인 양성하고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신민회는 결국은 무슨 운동을 했다? 해외 기지 건설 운동. 해외 기지 건설 운동. 그거 중요한 거라고 잘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단체가 해외로 이주해서 기지로 만든 동네가 어디다? 서간도의 삼원보다. 그 지역 이름이야. 서간도의 삼원보 지역. 서간도의 삼원보 지역은 어떤 단체가 신민회가 뭘로 개척한 지역이다? 기지. 기지. 그래서 학교도 줄쳐놔. 신흥학교. 자치기구로는 경학사인데 그건 나중에 나올 거야. 경학사 신흥강습소라고 하는데 이 신흥학교가 군인 양성하는 거야. 신민회가 세운 학교가 뭐가 있었지? 국내 이러면 대성 오산. 해외 이러면 신흥학교. 이렇게 된다는 거지 결론은. 그래서 미래에 뭐에 준비했다? 독립 전쟁 줄. 독립 전쟁 줄. 그리고 또한 어디에 기지를 세우는데 공헌했다? 밀산부 한흥동도 줄만. 그런데 서간도의 사범보가 집중적으로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단체는 주로 뭐를 했고 계몽과 실력 양성 운동을 했다. 그런데 플러스 이 단체는 무장 투쟁도 고려했다. 당장 아니면 먼 미래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 단체는 이거와 이걸 어떻게 결합시킨 단체라고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독립전쟁론이라고 해. 독립전쟁론에 입각해서 독립전쟁론에 입각해서 계몽과 실력 양성 플러스 무장 투쟁 노선을 결합한 단체 신민회. 이걸 위해서 한 활동. 무장 독립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활동. 해외기지. 해외기지. 서간도에 사범보하고 신흥학교는 반드시 외우라고. 자, 외울 게 뭐가 있어? 활동 내용. 대한매신보. 그 다음에 대성학교, 오산학교, 태극서관, 평양의 자기회사. 그 다음에 최초 공화제 수립운동. 그 다음에 해외 기지 건설 운동, 서간도의 삼원보 신흥학교, 요걸 계속 주구장창 외우는 거야. 요걸 많이 외운 사람이 점수를 잘 맞는 거라고. 거기까지. 그냥 넘겨. 그러나 점차 갈수록 이 단체는 분열이 생긴다. 뭘 둘러싼? 운동 노선 분열. 그게 뭘까? 운동 노선을 통한 분열이. 실력? 양성운동 노선도 있고 무장투쟁 노선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두 노선 간의 갈등이 심화된다는 거야. 사실은 이제 이게 해체된 이후에 뿔뿔이 흩어지는 건데 어쨌든 저 두 개로 나눠놔. 자, 누구? 동그라미 2번 안창호 줄 실력 양성 줄 미국으로 건너가 흥사단 줄 그다음 밑에 이동희 줄, 무력 투쟁 줄, 연해주 줄, 끝이야. 자, 그래서 안창호 중심의 실력 양성 운동 노선과 이동희 중심의 무장 투쟁 노선 간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그래서 결국 이 단체가 해체되잖아. 해체된 다음에 그 활동을 하는 거야. 안창호는 어디로 간다? 원래 이 사람이 원래는 미국에서 원래 활동하던 사람이야. 근데 국내에 들어와서 이걸 주도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해체되고 다시 미국에 간 거야. 그래서 뭐 만들었다? 흥사단. 그 다음에 이동인은 어디로 망명한다? 연해주. 그래서 무슨 운동을 지도했을까? 무장. 그렇겠지 뭐.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도 나오는 사람이야. 독립운동할 때도 나오는 인물들이라고, 이 인물들이. 그때도 지금 미리 예습한 거야. 안창호는 무조건 실력 양성운동이야. 근데 이동인은 무장투쟁노선이야. 무장투쟁노선. 그치. 결국은 해체된다. 배고인 사건과 신민의 해체. 1911년 줄. 그러니까 결국은 1907년에 만들어졌지만 해체는 1911년 일제강점기 들어가서. 일제 탄압으로. 자, 탄압했던 사건이 뭐다? 합방 후, 거기서부터 시기적으로 합방 후 일제가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 날 쪼, 그거 줄쳐놔. 그게 바로 말 그대로야. 초대 총독이 데라우치라는 애거든. 그래서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라는 걸 날조를 한다고 일제가.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총독을 암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라는 사건을 발표해. 그리고 그 발표하고 조선인들을 검거하는 거야. 근데 그 검거한 사람들 중에 어떤 단체 회원이 많았단 소리야? 뭐 신민회 회원이 많았단 소리지. 그 중에서 105명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그걸 105인 사건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게 신민회 해산 사유라고. 그래서 총독 암살 미수 사건 날조. 105인 사건. 그렇게 딱 외우면 되지. 그게 1911년이라고. 자, 그게 신민의 해산 사유. 결론. 105인 사건으로 해산됐다고. 105인 사건으로 해산. 끝이야, 이제. 거기까지. 자, 그래서 요 단체들이 제일 잘 나오니까 일단 정리를 해놓으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족교육운동으로 간다. 민족교육운동은, 학회 설립 있지? 거기 줄쳐놔, 일단, 학회, 줄. 아, 그리고, 목차에다 아예 써놓자. 민족교육운동 3, 민족교육운동 거기서, 시기는, 거기다 이렇게 써놔. 을사늑약 후 합방. 이렇게. 자, 시기는 어느 때다? 특히 민족교육운동이 활성화되는 시기가 어느 때다? 을사늑약, 1905년 11월. 을사늑약 후 합방까지 요 시기. 자, 요 시기가 바로 무슨 운동이 활발했다? 민족 교육 운동. 그 거기다가 아예 써놔. 을사늑약 후 합방. 강제 병합. 그리고 줄 쳐놔. 평가로 2번. 학회. 학회 줄. 양가로 2번 주요 학회 다 줄 쳐놔. 학회만. 국민 교육회. 1906년 이준. 서우학회, 한북흥학회, 서북학회, 기호흥학회, 호남학회, 관동학회, 끝에 여자교육회. 외우지 말고 그냥 한번 읽어봐. 끝에 뭐가 붙었어? 학회를 외워. 학회. 학회가 딱 나오는 순간 시기는 어느 때로 간다? 을사늑약 후 합방까지. 주요 활동. 동그라미 2번. 월보. 사립학교. 계몽을 위한 야학과 각종 강습소. 그 정도만 추천하. 안 봐도 돼. 학교에서 뭐 학교에서 그냥 결국은 그 이런 거 했겠지. 넘어가. 평가로 3번. 그거 추천한다. 사립학교. 설립을 통한 민족교육운동. 결국은 아까 학회하고도 이어지는 거지. 학회에서 한 활동 중에 하나가 사립학교 많이 세우는 거. 근데 사립학교인데 서양인들이 세우는 학교가 많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우는 학교가 많을까? 우리나라 사람이야. 그래서 거기 위에다가 민족계라고 써놔. 민족계? 사립학교. 이렇게. 민족계? 사립학교. 그래서 국권 침탈이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학교를 많이 설립해서 자꾸 어떻게 해?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주력했다. 그러니까 민족교육운동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을사조약 체결 후 본격화, 그것도 좋잖아. 자, 정리. 자, 민족교육운동. 을사늑약 후 합방 전까지 딱 나오면 두 개가 떠올라. 먼저
학회, 민족계, 사립학교. 그것만 계속. 학회, 그 다음에 민족계, 사립학교. 그게 빨리 떠오르게 해. 그리고 민족계 사립학교 거기다가 대성 오산 써다. 대성 신표 오산. 대성 오산 학교는 누가? 그래 맞아. 단체 신민회.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들어갈 수 있지. 겸사 겸사. 합 1907년이니까 그게 합방 후 을사 누기학 후 합방 전이니까 겸사 겸사. 민족계 사립학교가 많이 설립됐다. 대표적인 거. 대성학교, 오산학교가 가장 대표적이라는 거지. 그치? 자, 그거. 자, 그래서 이제 민족교육운동이 강화되자 일제는 뭐를 제정해서 탄압했다? 사립학교령 1908년. 그거 줄쳐놔. 그래서 세 개만 외워. 학회, 민족계 사립학교, 사립학교령. 이게 다 어느 때 나와야 돼? 을사늑약 후 합방 전까지. 자, 그래서 지금 교육운동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론 활동한다. 언론. 언론 활동 이제 신문 외우면 돼. 황성신문 줄. 근데 황성신문 전에 한 신문을 더 줄쳐놓자. 의편에 있는데. 독립신문 하나 줄쳐놓는다. 독립신문. 독립신문은 1896년에 창간되는 거 맞지? 그래서 어쨌든 대충 이 정도일 거야. 아관파천 이후에. 아관파천 이후에. 독립? 신문. 이게 가장 먼저 만들어진 거고. 서재필이가. 그 다음에 1898년에 만들어지는 신문이 두 개가 있다. 하나만 더 써놔. 그 위에다가 매일신문이라고도 써놔. 매일신문. 매일신문. 그것도 가로쳐놓고 1898이라고 써놔. 그 다음에 제국신문하고 황성신문. 요 세 개 다 몇 년으로 간다? 1898년으로 간다. 이거 순서 발전 문제 낼 수 있을까 없을까? 낼 수 있지. 뭐하고 뭐? 독립신문하고는 낼 수 있지. 그렇지? 1898년 이 안에서는 나오기가 좀 힘드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낼 수 있잖아. 이게 먼저지. 그 다음에 이걸로 가던가. 이거 다음에 이걸로 가던가. 이거 다음에 이걸로 가는 거 맞지? 그래서 이거는 같이 다녀. 몇 년으로? 1898년으로. 그래서 1890년대 만들어진 신문이 딱 네 개만 외우면 돼. 독립신문, 매일신문, 제국신문, 황성신문. 그 중에서 이제 내용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독립신문하고 제국신문하고 황성신문인데, 독립신문은 나중에 또 한 번 더 볼 거고 그때 하고 요거 두 개 한다. 이거 두 개. 황성신문, 남궁옥 줄. 동도 개화파 대변지 줄. 그 밑에다 써. 개신유생. 그 다음에 국한문 줄 쳐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그거 줄 쳐놔야 될 것 같은데. 을사조약이 체결하자, 체결되자. 장지연의 신랴 방성대곡 줄 쳐놓고 별표. 요 정도 정리해놔. 자, 황성신문은 특징이 남궁옥 등 동도개화파 개신 유생. 그러니까 유생이 운영한 신분이라고. 유생. 자, 무슨 채로 발간했다? 국한문체. 그리고 무슨 글이 실렸다? 장전의 신랴 방성되고. 그 정도 기억하라고. 그 다음에 제국신문 이종일 등 줄. 그 위에다 두고 써놔. 동도 개화파 개신 유생 이렇게. 그래서 요 두 신문을 잘 물어봐. 비교하면서. 왜 그러냐면 요 두 개 신문의 공통점은 유생들이 운영한 신문이라고. 원래 유생들은 위정특사 사상이잖아 대부분은. 그런 애들은 이 운동을 안 하고 일부 유생은 이런 운동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유생이 운영한 두 신문, 제국신문과 황성신문인데, 그래서 비교를 자꾸 한단 말이야. 남궁옥과 이종일, 이종일 줄. 그 다음에 이거는 주로 누굴 대상으로 했다? 아, 일단 순한 걸. 순한 걸. 제국신문이야.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주로 평민층이 많이 읽었어. 부녀자, 특히 주나.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했다? 부녀자를 대상으로 했다.
그래서 부녀자를 포함해서 일반 민중들이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는 한문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 그래서 순한글로 되는 거고, 황선시문은 주로 누가 읽었을까? 남자와 지식인층이 좀 많이 읽었나 봐. 그래서 국 한문체. 그래서 그거 잘 바꿔라는 거야. 그래서 부녀자 대상 순한글은 제국신문으로 간다. 그것만 계속 외우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 그 다음에 이제 1900년대 만들어진 신문인데, 대한매일신보. 그것도 줄쳐놔. 대한매일신보 몇 년? 1904년.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 이거 중요한 신문이고, 일단. 대한매일신보 줄쳐놔. 대한매일신보. 그건 매일신문. 나중에 이제 또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 그런 것들을 관심 가져놔야 돼. 이거 충분히 헷갈릴 수 있거든. 매일신문, 대한매일신보, 다른 신문이라고. 어쨌든 대한매일신보야. 대한매일신보 그거 일단 줄쳐놓고. 자, 그 다음에 평가로 5번 천도교의 만세보 그거 줄. 1906년에 만세보. 만세보. 그 다음 또 하나. 천주교 개통의 경향 줄. 경향. 1906년. 같은 1906년이지. 자, 이렇게. 그래서 일단 요 정도는 먼저 알아두는 거야. 1900년대에 나오는 신문 중에서 제일 잘 물어보는 게 요 세 개야. 1904년에 대한매일신보, 1906년에 만세보하고 경향. 요 두 신문의 공통점은 뭘까? 그래, 종교. 종교단체가 운영한. 그래서 천도교, 천주교. 그걸 동그랗게 쳐놔. 바뀌지 않게. 천도교, 만세보. 천주교, 경향. 이렇게. 어? 종교 바뀌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그걸 먼저 보는 거야. 자, 대한매일신보가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해. 대한매일신보. 언제? 4년. 1번. 누가? 양기탁과 영국인 베델 주천아. 양기탁이 신민의 회원이니까 겸사겸사 외우면, 이거 신민의 기간지였겠네. 그럼 미리 외우는 거야, 양기탁이. 그리고 영국인이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해. 영국인이 들어갔다, 그럼 무조건 대한, 매신보, 베델. 2번. 외국인을, 그것만 줄쳐놔. 외국인을 위해서 더 코리아 데일리 뉴스. 영문판이라는 거지. 영문판이라고 써놔. 외국인을 위해서 영문판을 발행하기도 했던 신문이 딱 두 신문이 있거든. 대한매일신보하고 독립신문이야. 그러니까 영문판이 나오면 독립신문 아니면 대한매일신보거든. 그런데 이제 이거 더 코리아 데일리 뉴스라고 했으니까 뭐 대한매일신보겠지. 그래서 나중에 또 할 거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좀 생각을 해. 자, 그 다음에 강력하고 적극적인 항일론적 그거 줄쳐놓으세요. 자, 이건 이렇게 외우는 거야. 1900년대 일본과 영국은 어떤 관계다? 동맹관계 아닐까? 1차 영일동맹, 2차 영일동맹이니까 동맹관계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이 영국인들은 함부로 할 수가 없었겠지. 영국인 들어갔지, 이 신문이. 그러니까 탄압을 조금 피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가장 강력한 항일론조. 가장 큰 항일 논조 하면 바로 이걸로 가는 거야. 대한? 네, 이걸 어떻게 외우라고? 영국인 들어가서 그렇게 외우면 되잖아. 영국인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 신문사 앞에는요, 이런 간판도 내걸었대. 일본인 출입금지. 그래서 가장 강력한 항일론조로 한번 올라간다? 대한매일신보로 간다. 그리고 무슨 운동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보도했다. 자, 독립, 기존에 거기서부터. 기존의 독립신문이 의병운동에 비판적, 거기까지 좋잖아. 의병전쟁에 대해서 높이 평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계몽운동자들은 무장투쟁하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무모한 싸움이라고 보는 거야. 계란으로 바위치기. 강한 일본 군대를 그 조잡한 의병으로 물리칠 수 없다. 그런데 철부지 아이들처럼 의병운동하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비판적.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신문에서는요, 사설에서 의병운동을 굉장히 비판했거든. 그 신문이 독립신문이야. 독립신문. 그런데 이 신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의병운동에 대해서 높이 평가, 적극 상세 보도. 이렇게 알아놔. 적극 상세 보도. 자, 그 다음에 기타. 기타도 추천하. 신채호, 박은식 등이 애국적인 논설. 줄. 신채호에다 써놔. 거기다가. 미리 예습하는 거야. 독사 신론. 독사 신론이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독사 신론. 신채호가 대한매 신부에 독사 신론이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신채호에다가.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박은식과 신채호가 이미 이때부터 활약을 했었나 보지. 박은식과 신채호가 애국적인 논설을 이 신문에 실기도 했다 해서 그거 하나 줄쳐놓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고정. 거기도 줄쳐놔. 고정이 을사조의 불법성을 폭로하는 친서를 발표. 고 줄쳐놔. 그럼 뭐 당연한 거겠지. 그 다음에 양기탁. 고 줄쳐놔. 양기탁이 신민을 주면 신민의 기관지처럼. 기관지 줄. 아까 이건 한 거지.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을 적극으로, 적극적으로 지원. 거기 좋잖아. 그리고 네 개 주시는 거 계속 읽어. 박은식 신채호가 애국적인 논설을 시키도 했다. 맞다. OX 가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고종이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폭로하는 진서를 발표하게 됐다. 맞다. 그 다음에 가장 외우기 쉬운 게 저거잖아. 신민의 기관지 역할을 했다. 맞다. 맞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채보상운동에도 적극 가담했다. 맞지? 그래서 요 네 가지 요거 잘 물어보는 거야. 거기까지. 합방 후 매일 신보줄. 그런데 이제 결국 나라가 망한 다음에 일제는요, 기존에 있던 신문이나 단체 다 없애버려. 그래서 대한매일신보도 인수를 해. 총독부가 인수를 한다. 그래서 총독부에서 다시 간행을 하는 건데 그때는 뭐라고 한다? 매일신보. 앞에 뭐 하나 빠지면 돼. 대한만 빠지면 되지. 매일신문도 아니고 대한매일신보로 외우고 대한만 빼. 매일신보. 근데 대한매일신보하고 매일신보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신문이겠지. 대한매일신보는 이 지금 이거 나열한 신문들은 항일 언론지고 그거는 친일기관지가 돼버리는 거야. 친일기관지로 다시 발행했다. 그 정도. 끝이야. 그 다음에 이제 천도교는 뭐라고? 만세보. 천주교는 경향. 그것만 알아두면 돼 일단. 자, 그 다음에 기타. 눈으로 봐. 대한협회 기관지 아까 미리 줄쳐놓았던 거지? 대한민보. 줄만 쳐놔. 대한민보. 대한협회 기관지. 대한민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뭐가 있다? 신한민보. 해조신문. 대동공보. 자, 8번 한다. 일제는 언론활동이 항일언론이 활발해지자 탄압을 또 했겠지? 네. 탄압에 관한 이야기야. 자, 어떠한 언론을 발행하기도 했다? 친일언론. 그래서 친일언론 출처나 한성신보, 국민신보, 경성일보 등 줄. 그 중에서 국민신보 하나 외워. 발표쳐놓고. 국민신보는 어떤 단체 기관지다? 일진의, 친일단체인 일진의 기관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그러니까 조선인들끼리 분열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항일 언론을 막 얘네들이 하니까 옆에서 친일 언론지를 만들게 해가지고 서로 대립하게 하는 거. 그중에서 하나는 외워. 국민신보. 국민신보는 항일 이러면 안 되고 친일, 일진의 이렇게.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들어서 탄압을 했다? 신문지법과 출판법인데 신문지법만 확실히 외워. 이거 1907년이라고 했지? 신문지법 보안법 해가지고 1907년 신문지법이니까 당연히 신문 탄압하는 법률이겠지 뭐. 언론 맞지? 그 정도. 내가 대항했다. 그 정도. 자, 그래서 신문은 지금 미리 이거 나중에 근데 한번 더 볼 건데 그때 좀 덜하고 지금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1890년대 발행된 신문 독립신문, 매일신문, 제국황성신문, 그다음에 1900년대는 대한매일신보하고 만세보하고 경향. 요 정도는 이제 가장 순서대로도 1번, 2번, 3번, 4번. 그게 되는 거지. 거기까지 하고 이제 종교운동 이유는 조금만 쉬었다가 저거 조금만 쉬세요.